준비 시작! 난 줄넘기 못해. 포기냐? 이 구역에 날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뿌! 뿌! 아, 급똥마려. 뿡뿡! 아, 오류 정말 방구 좀 그만 껴. 누나. 어? 누나. 내가 할 말이 있는데. 뭐? 할 말? 누나 이거 이게 뭐야? 누나 내가 고백할 게 있어. 내일 태권도장 오면 말해줄게. 내일 고백? 야 6학년 할 말이 뭔데? 나 궁금하다고 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뭐야 6학년? 갈래 누나 이거. 어머 이건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게임 초콜릿? 누나 나 오랫동안 누나를 좋아했어. 누나는 몰랐겠지만. 6학년 난 전혀 몰랐어. 너가 날 좋아했다니. 누나 내 마음을 받아줘. 진짜 이거 아니야?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중대사항. 제가 라이브를 킨 이유는 뭐냐면요, 뿌, 오늘 태권도 학원에서 어떤 남자애가 저한테 쪽지를 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일 태권도 학원에 오면 자기가 고백할 게 있대요. 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걔는 저보다 3살 어린 남사친이거든요. 그냥 남사친, 남자 사랑 친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또 제 스타일은 아니긴 한데 또 고백을 한다 그러면 또 받아줄 의향도 있고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내일 발렌타인데이고 그래가지고 고백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뿌! 키키키키키오비키. 아 이거 긴장되네. 사실은 내가 너네한테만 말해줄게. 또 대결하네. 신기한 말랑이네. 이거 양갈래 누나 거 아니야? 터졌다. 아 뭐야? 말랑이가 터졌잖아. 나 딱 한 번 만졌는데. 아, 또 졌냐? 아, 진짜 내일 또 다시 해. 도전. 그래, 언제든지 받아주지. 뿌! 이거 갈래 누나 알면 죽는데. 일단 오늘 말고 내일만 하자. 누나, 내가. 오리온 넌 나한테 안 돼. 뿌! 야 6학년 너! 나 너도 한판 할래? 나 아니 난 줄넘기 잘 못해.
그렇게 된 거야. 안녕하세요, 뿌. 갈래 누나 왔다. 야, 6학년. 남들답게 빨리 말해. 나 시간 끄는 거 그런 거 싫어해. 아, 그게 누나. 너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 내가 다 봤거든? 내가 눈치가 좀 빠른 편이라. 아, 봤구나. 미안. 누나, 내가 미리 말하려고 그랬는데 미안, 누나. 아니, 그게 미안한 일은 아니고, 학년아. 이게 실수긴 한데. 아니,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너가 어려서 잘 모르긴 한데. 아,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라서 그랬는데. 어떻게 누나가 눈이라도 감고 있을까? 그래주면 고마워. 뭐야? 뭐야 이거? 말랑이? 그게 사실 누나. 내가 말랑이 좋아하니까 말랑이로 말할라 그랬어? 아, 정말. 내가 실수로 말랑이를 터뜨렸어. 아, 진짜 미안 누나. 아, 뭐야? 뭐라고? 내 말랑이를 너가 터뜨린 거라고? 거의 터져 있었어. 뭐라고? 뭐?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못 받고 말랑이도 터지고. 양갈래 누나 진짜 화났다. 미안. 아, 부키님들, 저 오늘 발렌타인데이인데 초콜릿도 못 받고 불쌍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로 위로해 주세요. 뿌. 많이 위로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